물론 이제 연애에서 그런 끌림이 있더라도 결국에는 이제 문제는 아까 그런 어떤 두 개의 태양. 이 문제는 네, 결국 네. 부부 관계에서 해결을 네, 해야 되거든요, 네. 선생님. 맞아, 태양은 하나야 돼. 네. 그래서 우리가 그 태양이 그 두 개일 때 방법은 태양을 하나로 합칠 수가 없어요. 하나로 없애야죠. 그거를 없앨 수도 없어요. 아, 그렇죠, 그러네요. 예, 네, 하나를 없앨 수도 없고 태양은 또 어때야 태양이 가장 행복할까요? 태양? 달이 없을 때. 나 서로 빛날 때. 때. 네, 각자 자기의 영역에서 잘 빛날 때 가장 행복한 거. 다른 은하계로 그럼 옮기는 네, 건가요? 그래서 우리가 태양이 주 두 개라는 거를 인정해야 돼요. 아, 우리는 두 개의 성이다. 라는 거를 받아들이고 서로를 인정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. 네. 합치려는 노력 따위 하지 않는 게 좋아요. 아, 이제 속이 시원하네요. 아, 노력을 아예 하지 말아라. 안 된다. 오케이. 가장 좋은 건 뭐냐면 서로 그냥 내버려 두는 거야. 이게 가장 좋은 거. 자, 근데 여기서 우리 집이 산으로 가면 네, 우리가 여기서 잘 주의해야 될 점은 내버려 둔다는 게 포기한다라는 개념이 아니고요. 아. 상대방의 영역을 인정한다라는 개념이에요. 그래서 수 있지, 그렇게 위가 안 좋다면서 일어나자마자 맨날 무슨 사과를 먹어. 그러면 맨날 그거 잔소리 했다면 그래. 그래도 견딜 만하니까 먹겠지, 위통을. 이렇게 생각하고 그 사람이 그것 때문에 들어눕고 막 그래도 그래. 그래. 결정적인 순간이 오기 전까지는 그래도 좀 어차피 안 들어요. 옷을 두껍게 입고 나가라. 나가라. 그러면 괜찮다. 난 땀이 난다. 입고 나가라. 막 계속 이것 때문에 아침 신랑이 했죠. 그냥 내버려 두는 거야. 그래. 뭐 열이 나면 약 먹고 하루 뭐 입을 쓰다가 잠은 낫겠지. 체온이라는 거 결국 돌아오겠지.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변화에 대한 기대를 포기할 때 어떤 전제가 있냐면 아, 장남으로 장녀로 살아왔던 여정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까지 아, 참 팽팽하구나. 당신도 진짜 힘들었겠다. 나도 참 힘들었어. 이제라도 우리 좀 편하게 삽시다. 우리 둘이 있을 때만이라도 휴전. 좀 편 이런 의미예요. 아, 그다음에 아, 이런 게 또 중요해요. 상대방이 좋아하는 행동 있죠. 네. 그거를 더 잘할 수 있도록 북돋아 주는 것을 할 수 있어요. 이게 장장 커플들이 서로를 내버려 두고 인정해주는 아주 좋은 시그널이에요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남편이 계속 스포츠 뉴스만 계속 본다. 계속 보면은 본 것도 보고 본 것도 보고 본 것도 보냐 볼 시간에 나가서 운동장 한 바퀴로 돌면은 인생에 더 남겠다 막 이런 식으로 장소리를 했다면 그럼 이제는 그냥 내가 맥주 한 캔을 따서 갖다 주는 것까지 아 이게 그러니까, 비아냥되는 게 아닌 거죠? 내가 좋아하는 거를 더 즐겁게 할 수 있게 네, 그렇죠 그걸 하나 해주는 거야 아 근데 말씀하신 대로 진짜 그런 어떤 성향이 저한테도 제가 모르던 게 있었구나라고 많이 깨달았어요. 저 지금 맞아요. 진짜 많이 배웠어요. 약간 소름 돋았어요. 시원해요. 맞아요. 약간 맞아요. 그리고 남편한테도 미안한 것도 감정도 생기고 내가 더 잘해줘야겠다는 생각이 맞아요. 맞아요.